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8월 23일 금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8월 4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달은 5주차가 중간에 또 꼈죠. 다음 주가 금토일까지 이제 월말 경마로 진행이 됩니다. 부산 경마, 제주 경마, 제주 경마 8개, 부산 경마 8개. 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요. 뭐, 월말 경마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출주 득수가 많이 낑긴 데도 있고, 단출한 데도 있고, 그런데요. 역시나 복병마들이 곳곳에 많이 숨어 있습니다. 빨갱이 배당에 함부로 내질릴 경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두 경주 제외하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요번 4주차 경마, 요번 주부터는 야간 경마입니다. 야간 경마. 금요일 날이 2시, 토요일 날이 1시 반, 일요일 날은 10시 반 정상이고요. 금요일, 토요일 날만 야간 경마로 펼쳐집니다. 이번 주부터 해서 4주간, 9월 15일 일요 경마까지 야간 경마가 펼쳐지니까, 또 1경주 시간이 2시인데, 시간 또 잘못 알고, 일찍 가지 마시고, 야간 경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번 주 금요 경마, 승부처, 제주 357, 부산은 1368. 부산 1경주부터 승부인데요. 제주 메인이 5경주, 7경주, 부산은 6경주와 8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조철의 문자 서비스 신청해 주시는 회원님들 항상 감사 말씀 드리고요. 가능하면 하루 전에 신청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경주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뭐 야간 경마니까 그래도 한 12시 정도까지는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가능하면 하루 전에 입금하고 입금자 성함을 조철의 핸드폰에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혹가다 어떤 분이 핸드폰 번호를 모른다. 저 핸드폰 번호 지금 배너에 나가지 않습니까? 노란색 배너. 그 계좌번호 밑에 핸드폰 직통번호가 있습니다. 골로 문자 신청자, 입금자 성함을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조철의 월 정액 한달 문자입니다. 12회, 4주간 발송이 됩니다. 20만 원 할인, 거의 반값이죠. 20만 원이면 월 정액 문자 역시 많이들 이용하십시오. 조철이 뭐 할인해 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1경주부터 보겠습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자, 2세 루키들의 접전입니다. 대가리 상금이 2475만 원이죠. 자, 이번 경주는 2번 마 판타스틱 밸류 데뷔전에서 선행과 같고 우승을 한 2번 마 판타스틱 밸류가 뭐 전대지 올 대가리로 팔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오늘 달러 박스 승부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2번 판타스틱 밸류가 어디가 안 좋냐? 아니면 뭐, 안 간다는 내용이 있냐?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이번 판타스틱 밸류, 괜찮습니다. 직전 데뷔전에서 앞선 경합을 하면서도 상당히 끈끈한 모습을 보이면서 2착으로 벌렸죠? 버텼죠? 이 아리온 태양이 상당히 빠른 마필인데, 아리온 태양하고 경합을 하면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2번 마 판타스틱 밸류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는데 가만히 보면 이날 비가 오는 불량주로였어요.
그런데 기록이 1분 14초 5. 뭐, 그저 그렇습니다. 이번 경주도 분명히 선행 경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과연, 뭐, 물론 2번 게이트에서 전개는 상당히 유리하게 빠지겠지만, 자, 이번 경주 한번 선행 갈수 있는 놈을 보면, 2번이 지금 강하게 선행 갈 것으로 대가리가 팔리는데, 바로 안쪽에 1번마 메가머신이 능검시의 순발력 보여줬던 마필이죠. 자, 3번 미스터 울프라는 마필도 선행력 있는 놈이고요. 5번 더비의 꿈도 순발력이 있는 놈. 자, 7번마 벌교왕초도 순발력이 있는 놈. 외곽에 11번 팬텀킹까지 발이 빠른 마필들입니다. 자, 1, 2, 3, 5, 7, 11. 자, 이 중에서 2번이 편하게 빠져나가면은 2번이 대가리가 맞는데, 이 중에 한 마리 쑤시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이 외에 다른 마필이 또 하나 미친 척하고 튀어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신마들 게임입니다. 자, 이래저래 2번마 판타스틱 밸류를 너무 강하게 믿고 공략하면 안 되겠다. 뭐 8천만 원짜리 어플릿 익스프레스자마죠. 기본 능력 분명히 있고 몸값도 비싼 놈이긴 합니다만은 너무 믿고 가지는 말자. 자, 이번 경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번 메가머신도 능검시 데뷔전, 능검시 선행력, 직선에 다 와서 채찍발도 받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런 인기마들 이외에 백판짜리 두 마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4번마 파워 웨건이라는 마필이 출발이 상당히 좋았는데 단합가 기수가 꽝 누르고 탔었습니다. 이 4번 파워 웨건. 데뷔전부터 백판에서 쏠수 있는 놈이고요. 자, 또한 마리가 이 8번마 플라잉 원더풀입니다. 자, 플라잉 원더풀 정도윤이가 타고 있는데, 자, 이 마필도 단학과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시종일관 잡고 늘어졌던 놈이에요. 백판이죠. 4번, 8번 두 놈. 이런 말도 조심을 해야 된다. 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여하간 2번 판타스틱 밸류. 자, 요놈은 와봐야 후착으로만 놓고 싶다. 왕대가리 팔리는 놈 부러지면 배당 나오는 거죠. 그죠? 자, 판타스틱 밸류에 일단은 기본 한 방을 때리겠지만 판타스틱 밸류가 부러지면 중고 배당은 보장이 돼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1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시원하게 한번 중고배당으로 적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게 녹음 시간이 지금 2시 좀 전에 했는데, 지금 뭐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고 오늘 뭐 민방공 훈련한다 그런 것 같아요. 참, 때가 어느 때인데 민방공 훈련을 합니까? 이런 건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자, 1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승부 한번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두 번째 승부처가 3경주입니다. 육군 1400 별정 A형이고요. 자, 3경주. 요번 경주는 큰 배당이 나오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 경주고 대가리 놓고 후착 압축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6번마 팀 서프라이즈 상대를 잘 만났습니다. 그렇게 뭐센 놈은 아닌데 직전 경주 우리가 한방 때려 먹었던 마필이죠. 국대 미라클을 대가리로 놓고 팀 서프라이즈. 자, 요번 경주 상대가 별로 없어요.
직전 경주 뛰고는 걸음도 좀 늘은 것 같고, 조교시 모습도 좋고요. 마체는 좀 왜소하지만 강단이 있는, 걸음이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455km, 약간 왜소한 듯한데, 2세 안말, 뭐, 팀 서프라이즈, 안말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연속 입상 기대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뭐 혼합 경주 같으면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뭐 안말들 뛰는 경주에서 이 정도면은 한 자리는 들어왔다. 자, 그렇다면은 6번마 팀 서프라이즈를 인정을 하면 이거는 구멍수를 많이 압축을 해서 최대한 깔끔하게 공략을 해야 되겠죠. 자, 6번마 팀 서프라이즈. 6번마로 번역할 수 없어요. 자, 오늘 이거는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깔끔하게 절제된 마번으로 완장으로 한방 때려 보겠습니다. 약한 상대 만난 6번 팀 서프라이즈는 대가리다. 자, 뭐 이놈저놈 많이 팔립니다. 이놈저놈 많이 팔리는데 한 5마리 정도가 빵꾸가 나죠? 좋습니다. 요거 딱 불안한 인기마 날리고 완장으로 한번 시원하게 찍어먹기 한방 들어갈 예정입니다.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방 갖다 꽂아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이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는, 자, 부산 삼경주 6번마 팀 서프라이즈를 놓고 찍어먹기 한방 시원하고 깔끔하게 조철 스타일로 한방 여러분들께 예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후반부 6경주하고 8경주, 오늘은 뒤에 후반부를 메인 승부로 잡았는데요. 자, 혼합 4군 1400이고요. 레이팅 50점까지입니다. 자, 이번 경주 제가 요 위에 입상 가는 마가 다수 포진이 돼 있다. 자, 안 팔리는 놈 하나 노린다. 이렇게 예고를 드렸습니다. 자, 6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6경주가 첫 번째 메인 승부다. 자, 6경주에서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한방 때리자. 자, 이번 경주의 레이스 포인트는요, 4번 벌마의 전사입니다. 자, 단학과 기수 서승훈이가 직전 경주 타고도 2착이에요. 이빠이 조졌는데, 물론 콜롬비아 챔프가 잘 뛰었습니다. 뭐 얘가 벌마가 못뛴 거보다는 요때 콜롬비아 챔프가 상당히 잘 뛰었어요. 막시미우스 자마. 근데 이 57kg가 자꾸 눈에 밟힙니다. 54kg에서 56kg에서 이제 57kg까지 올라갔어요. 직전 경주 거의 쥐어짜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다. 물론 상대가 잘 뛰긴 했습니다만은, 벌마의 전사 이번 경주 1400으로 늘었어요. 물론 뒷심이 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불리할 건 없습니다만은 57kg의 부담 중량, 약간 서둘러 갖고 전개를 해야 될것 같은데, 서둘러다가 이거 중간에 퍼질 확률도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강대가리 팔리는 4번 벌마의 전사 요번 경주 뒤로 돌립니다. 4번 벌마의 전사를 의심을 하면서, 안 팔리는 놈이 지금 칼을 갈고 출전한 놈이 있습니다. 직전 대비 조교 빡빡 갈아놨습니다. 조교 빡빡 갈아놨고, 조교식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직전 경주는 전개가 약간 꼬였던 맛도 있는,
요번 경주 준비 잘하고 나오는 요마필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자 오늘 첫 번째 상한가 들어가는데요. 자, 4번 벌마의 전사도 있지만 깨지고 나오는 배당 자 요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요게 짭짤한 한구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4번 벌마의 전사 요거를 뒤로 돌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상한가 아이고 이쪽 화면을 안 틀어놨네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상한가 화면을 요걸로 안 돌려놔서 아무튼 훈련 잘하고요 준비 잘하고 나오는 조철의 달러박스 자 요거 조철이 눈깔이 한번 믿고 달러박스 놓고 오늘 첫 번째 메인 상한가 한방 걸리면 그냥 넘어갑니다.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하이파이브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6경주 메인 승부였고요. 자 오늘 부산 경마 마지막 승부처 부산 8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자 1등급이에요. 2000m 핸디캡 레이팅 100점까지 뭐 1군치고는 한 중위권 정도의 마필들입니다. 자 2000m 경주에 변수가 좀 있는 경주죠. 자 직전에 완전히 널널하게 대가리를 쳤던 11번마 캡틴 양키가 완전히 강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자 캡틴 양키가 왕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 자 제가 2000m 경주 거리라 그랬죠. 얘는 이때는 2000m 뛰어갖고 선행 가서 한번 따였고 요때 2000m에서는 중간에서 중간으로 그냥 끝났어요. 이 2000m 경주에 조금 강점을 보이지 못한다는 그런 핸디캡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직전 경주 모습이 워낙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사전 인기도에서는 완전히 뭐 현장 가셔도 완전히 대가리로 팔릴 것 같습니다. 자, 11번 캡틴 양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또 두 번째 메인. 자, 요거 벤츠 한 대 가자. 여기 또 딱 걸렸습니다. 자, 저는 11번 캡틴 양키 2000m 경주 거리에 조금 띠리띠리하다 말씀을 드렸죠. 자, 조철의 달러박스 노코를 공략을 하는데 자, 이 달러박스는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했던 수요 라이브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오픈해 갖고 풀어 놨으니까요. 수요 라이브 꼭 참고하셔 가지고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벤츠 한 대 꼭 가자. 자, 상한가 두 번째 상한가 갈 자신 있다. 약속을 드리면서 자, 부산 8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예고를 드리면서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봤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죠. 제주 경마는 중간에 3경주부터 승부가 들어갑니다. 1, 2경주도 뭐 좋은데 3경주에 한방 또 노려볼 말이 있기 때문에 3경주부터 스타트를 합니다. 조철의 문자 서비스 자, 항상 감사 말씀 드리고요. 가능하면 하루 전에 요거 방송 끝나면 입금하고 입금자 신청자 이름, 입금 계좌번호 이름이죠. 신청자 이름이 아니고 계좌번호, 입금 계좌번호 성함을 꼭
문자로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제주 경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승부가 제주 3경주라 그랬죠. 제주마 5등급이고요. 900m 핸디캡 레이팅 40점 2세 이상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가 상당히 혼전입니다. 이번 경주 상당히 혼전인데요. 대가리만 잘 잡으면 항구라 할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불안한 인기 마필들도 몇 두가 보이고 뭐 이게 왜 팔리나 하는 마필들도 보이고 안 팔리는 마필 중에서 강하게 노려봐야 되는 그런 마필도 보이고 이번 경주 참 난해한 경주입니다. 이 배당판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혼전이라는 거 한눈에 보이시죠? 먼저 2번 마 또리장군 가장 인기 마필로 팔릴 것 같은데 이거 직전도 그렇고 계속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데 선행 가서 따이고 육군 800m일 때는 선행 가서 한번 버텼어요. 그죠? 그런데 승군에서도 계속 선행 승부로 고집을 하다가 한타가 좀 부족해 보이는데 요번에 선행 가서 버티겠냐. 바로 옆에 이 3번마 무장고라는 마필도 선행력이 상당히 있는 놈입니다. 이때 전정경주에 선행 가서 한 바퀴 돌았죠. 3번 무장고 바로 옆에서 좀 껄리적거리는 놈이고 저 외곽에 8번 뭐 탐나비상 9번 빗사랑 이런 마필들이 다 선행형 마필들입니다. 어느 놈 하나 갑자기 앞방 뛰고 튀어나간다고 이상할 거 없는 경주예요. 근데 또리장군 뭐 200m 경주 거리기 때문에 2번 게이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리장군이 강하게 대가리로 팔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남들 그러든지 말든지 조철이 눈깔에 딱 꽂힌 놈 이거 안 팔립니다. 무조건 배당이 나오는 아나짜리 한 놈 대가리로 놓고 자 또리장군의 후착을 붙이기보다는 아나의 아나짜리를 붙여갖고 중고배당을 한번 노립니다. 한 30배 전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제주 3경주 인기마에 너무 과신하지 말자. 특히 2번 또리장군 과도하게 인기 대가리로 팔리는데 직전마냥 앞에 가서 결국은 또 따일 확률이 많아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메모해 놓으시고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뭐 꽤 짭짤한 배당이 예측이 되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였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가 5경주하고 7경주입니다. 제주 5경주. 자 제주마 4등급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60점까지입니다. 제주 5경주 이거 뭐 긴 말 안 드리겠습니다. 제주 5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첫 번째 메인. 조철의 매주 수요일 저녁 9시 하는 수요 프레시 라이브 내용도 알차고 적중률도 좋죠. 어제 수요 라이브를 안 보신 분들 수요 라이브를 꼭 보십시오. 조철의 예상뿐만이 아니고
여기 제주 이영찬 위원회 예상도 있고요. 제주. 부산은 김기경 위원님. 뉴월드 경마 조교 팀장이죠. 김기경 위원님의 예상도 같이 라이브에 방송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어제 조철이 수요 라이브에서 어떤 놈이 대가리고, 어떤 놈이 꼬랑지고, 어떤 놈이 불안한 인기마고, 싹 오픈을 해놨으니까, 제주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제대로 한방 건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7경주로 갑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제주 마지막 승부죠. 제주 7경주. 자, 요번 경주도요. 역시나 제가 어제 수요 라이브에서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그런 경주인데, 오늘 파이널 마무리. 자, 두 번째 메인. 요거 예측권 20장. 20장이 안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리는 경주기 때문에. 대가리가 없죠? 어떤 대가리예요? 자, 5번 마 꿈의 황제가 근소하게 대가리로 가는 것 같은데요. 자, 5번 마 꿈의 황제. 휘황 공백이 좀 있는 놈이죠. 요놈 놓고 때릴 생각이 별로 없다. 요놈 놓고 때릴 생각 없다. 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수요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다 풀어드렸는데 두 마리만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마필 두 마리입니다. 자, 먼저 이 8번 마 황금시대인데요. 어제 제가 요거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전 경주 약간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것 같다. 너무 잡고 탔다, 초반에. 자, 요번에 한 템포 빠르게 붙일 수 있는 마필이고요. 백판일 줄 알았는데 조금은 팔립니다. 자, 이 9번 마 검은 맹주입니다. 9번 검은 맹주. 제가 어제 백판일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조금은 팔립니다. 검은 맹주가 직전 경주 요것도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게안 나와.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아나짜리다. 결론은 뭐 5번 꿈의 황제가 팔리지만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두 마필. 8번 황금시대, 9번 검은맹주. 요두 마리는 꼭 챙겨갖고 가셔라. 말씀을 드리면서. 자, 수요 라이브. 어제 방송했던 거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주 7경주 달러박스 메인 승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월 23일 8월 4주차 금요경마 부산과 제주 여러분들과 함께 빠따질 해볼 승부처 함께 해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뭐 느낌 좋지 않아요? 느낌 좋습니다. 오늘 금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시원하게 또 재밌는 경마, 멋진 경마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저는 준비 나머지 잘 해갖고 자, 내일 현장 예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